네,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 조창환 PD님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쓰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조창환 PD입니다. 시즌 1에 이어서 이제 시즌 2까지 벌써 왔네요. 근데 시즌 1은 사진에 좀 중점을 둬서 저희가 예능을 좀 제작했다면 시즌 2는 멤버들 사이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약간 오락성이 더 많은 사진도 찍지만 멤버들의 케미에 중점을 둔 그런 프로그램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위시리스트들을 각자 써내서 그 위시리스트에 따라서 동선을 제작진들이 잡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위시리스트들을 다 하나하나 해가면서 멤버들 되게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즐거웠습니다. 잘 돼서 정말 많이 봐주셔서 시즌 3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만큼 출연진분들에게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부터 프로그램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동안이라도 진행위원에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순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주소. 죄송합니다. 와이어스가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 쓰는 채널 번호를 알려주시면 그게 더 빠를 텐데요. 봄이오면이라는 곡이고요. 정말 봄에 대한 설레임 그런 곡을 표현한 곡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그래요.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듭하게 입 오늘 노래 부를 거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진짜 매듭하게 입은 손 잡을 거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저희 잘 정리가 됐나요? 혹시 이제 기자님들 때 질문을 받아도 되나요? 네. 네. 일단 저희의 목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 씨, 네. 뮤지컬 하고 계시죠? 네? 뮤지컬. 네. 그 병 대사라는. 넘버라고 하죠? 심벌은 악기. 네. 네.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났어. 짧게 줘도 안 써줘. 심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시간이 흘러 지날수록 멀어져야 하지 않을까. 내 인생을 찾아야 할까. 감사합니다.